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죠. 이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물었죠. 갑자기 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가 우리의 질문에 이혼을 허락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사랑의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또 만일 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로 몰아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사악한 질문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와 헤어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해답이 들어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대로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생기,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후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남자와 여자는 한 영으로 한 몸이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져 온 천하를 꿰는 옛뱀, 곧 큰 용으로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온 사단 마귀가 드디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나타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본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며
괴계를 써서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속은 하와는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뒤에 숨어버렸어요. 더구나 사단의 공격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금세 사랑이 식어버렸고 서로 핑계대며 불평과 불만과 미움으로 가득 찼지요. 맞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단에게 잡혀서 미워하고 싸우며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으로 이혼을 허락한 이유도 이미 사람 몸에 찾아들어온 무시무시한 원죄, 그 완악함 때문이죠. 어느 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죄의 권능이 사람 속에 역사하면 서로 미워하며 싸우다가 남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무너뜨린 그 사단을 너무 미워하셔서 원수라 칭했죠. 그리고 사단과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밟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원시 복음의 성취자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럼 우리 함께 7초의 기적을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쿠르타기들은 내 속의 완악함 때문에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와 싸우려는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꼭 해야 해요.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친구와 싸우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난 만남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영원한 만남이기 때문에 절대 헤어지지 않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앞으로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살리는 멋진 영적 서밋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완악한 원죄 때문에 친구를 미워하며 싸우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배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친구를 사랑하며 237 나라도 살리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